아, 얼굴 반만 바르니까 이거 반만 바르십시오. 이마도 반만 발라야지. 느낌은 어때? 덜된 느낌? 덜된 느낌? 왜냐면 제가 둘 다. 엄청 건조하거든요? 둘 다. 근데 지금 안 땡겨요.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른 쪽이 훨씬 더 시커멓고,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른 쪽이 조금 더 하얘 보이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선크림이 어느 쪽이 더덜 지워졌는지는. 원장님, 셀카 찍으시는 거예요? 아, 셀카는 아니고 UV 카메라라고 하는 건데요. 자외선 필터가 장착된 카메라예요. 근데 화면이 좀 까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해서 그런데요. UV 카메라로 보면 선크림이 발린 부분은 어둡게 보이고, 안 바르거나 지워진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보여요. 그럼 세안 후에 선크림 잘 지워졌는지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선크림 세안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UV 카메라보다 병원에 훨씬 더 좋은 피부 진단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실험을 도와주실 박 PD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실험 주제는 선크림 이중 세안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무기자차 선크림과 우리가 유기자차 선크림이 있는데 세정력이 어떻게 다를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 선크림을 바르고 1차 세안 후에 UV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다시 2차 세안 후에 지워진 정도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무기자차 선크림, 요게 이제 유기자차 선크림. 한 가지씩 발라보고 이제 클렌징하고 마크뷰를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생각보다 적은 양을 바르거든요. 작게는 50원짜리 동전 또는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 그 정도를 바르라고 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아, 얼굴 반만 바르니까 이거 반만 바르십시오. 이마도 반만 발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무기자차. 닥터지 그린마일드 업 선크림. 근데 이거 섬세하게. 예? 왜? 이러고 못 나가잖아요, 평상시에. 자, 갑시다. 느낌은 어때? 덜된 느낌? 덜된 느낌? 왜냐면 제가 둘 다. 엄청 건조하거든요? 둘 다. 근데 지금 안 땡겨요. 자. 자, 요 사진은 이제 저희 병원에 마크뷰라고 하는 피부 진단기가 있는데, UV 광을 쬐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저 사진은 우리가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 세정하기 전에 사진인데, 무기자차 선크림이 조금 더 배탁 현상이 조금 더 진하고, 유기자차 선크림은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UV 광을 쏘였을 때는 오히려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른 쪽이 훨씬 더 시커멓고,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른 쪽이 조금 더 하얘 보이는. 그렇다고 해서 유기자차가 더 UV를 잘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안을 하고 나서 선크림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 타입의 형태의 폼을 사용했고, 요런 데는 지금 선크림이 아직 발라져 있는 상태죠. 유기자차, 무기자차 선크림이 어느 쪽이 더덜 지워졌는지는 이걸 가지고는 크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안을 했을 때를 좀 비교해 보면, 확실히 1차 세안한 것보다는 2차 세안했을 때 조금 더 밝아져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선크림이 조금 더잘 지워졌다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고, 우선은 선크림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SPF 지수, 그 다음에 PA 등급, 그리고 피부 타입, 백탁 여부, 워터프루프 여부, 성분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하기인데요. 우리가 지성이나 트러블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고 얼굴이 번들 거리기 쉬워서 유분기가 적은 오일프리나 노세붐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끈적임 없는 로션이나 젤 타입이 적합하고,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볍고 배탁 현상이 적은 유기자차나 혼합자차가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피부나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는 보습감 있는 에센스 타입 또는 히알루론산, 펜타놀 등 진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 중 무기자차나 보습력이 강화된
혼합자차 선크림이 좋겠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우리가 T존은 조금 선크림을 가볍게 바르고 U존은 아무래도 보습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절별로도 선크림을 좀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봄, 가을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인 만큼 자외선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름보다 덜 신경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SPF 30 이상 그리고 PA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야외활동 시에는 2, 3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은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계절로 SPF 30에서 50 플러스 정도 PA 4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땀이나 물에 쉽게 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다. 겨울은 자외선이 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눈에 반사하는 자외선은 여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날씨를 감안해서 보습력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워터프루프 또는 일반형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워터프루프는 땀이나 물에도 강하지만 그만큼 세정력이 더 강한 세안이 필요하고요. 일반형은 데일리용으로 가볍게 바르기 좋고 세안도 비교적 쉽습니다. 따라서 워터프루프 제품을 썼다면 이중 세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세정력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이 보호막이 피부에 잘 밀착되어 있어서 일반 폼 클렌징으로 완벽히 제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제품은 클렌징 오일이나 밤 등으로 선크림을 1차 세안 후에 이중 세안을 해야 됩니다. 유기자차 선크림은 화학성분이 피부에 흡수되고 발림성이 조금 가벼운 제형이면서 세안도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선크림의 타입이나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경우는 이중 세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1차 세안으로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 민감성 전용 클렌징 오일 등을 사용하고 얼굴을 살살 마사지한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줍니다. 2차 세안은 약산성 폼 클렌저로 거품을 충분히 내어 얼굴에 올리고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거품으로 쓸어내리듯 세정을 합니다. 세안 횟수도 하루 2회 하지만 저녁에만 이중 세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건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서 물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 바로 보습을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실험해보니까 세안이 진짜 중요하네요. 맞아요. 선크림은 피부에 남으면 오히려 트러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유기자차 베이스의 선크림과 무기자차 베이스의 선크림을 가지고 직접 발라보고 바로 클렌징을 해봤는데요. 세정력의 차이는 사실은 오늘 선크림을 바르자마자 바로 클렌징을 해서 그런지 그 차이는 잘 느끼지 못했고요. 우선은 이제 1차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안을 했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활동한 후에는 집에서 꼭 세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세안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